야, 그러니까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엄마 폐물까지 훔쳐서 그 남자한테 갔다고 지금? 아, 그렇다니까. 아, 누나 완전히 맛이 갔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야,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백서방이 알려줬어. 아휴, 매형도 결혼 한번 잘못해서 AS 오지게 한다 정말. 아휴, 알겠네 진짜. 야, 지금 당장 가자. 앞장서. 응? 아니다, 내가 앞장설게. 아니, 대책을 세고 가야지. 무조건 간... 형 그쪽 아니야! 이씨! 안 열어? 야, 진짜 씨. 아, 터졌나봐, 디스크. 아. 아이고, 참. 저기, 이쪽은 마동주 오빠. 전 마동주 씨 동생 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주박남이라 합니다. 저기 지금 뭐 하세요?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요? 직업이. 아, 근데 고속도로에서 공산품 팔고 있습니다. 아이, 뭐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거 말씀이세요? 아이,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게 이게 벌이가 되나 이게? 아이, 이 불법을 해서 새가 아이 나가 이게 쏠쏠합니다. 근데 그 고향이 어디세요? 아, 아, 근데 가래봉동에서 식당을 9년 했습니다. 근데 주방장하고 이 손님들이 전부 연변 사람들이라 내 말이 이래 됐습니다. 내 손 도중 한국 사람입니다. 민증 있습니다. 아, 가운데 철원. 아, 근데 이름이 정말 추방남이에요? 예. 별명 아니에요? 별명? 연변에서 추방돼가지고? 아, 왜 사람 이름 갖다 그런 놈 합니까? 내 연변살 안 해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 곧방울 방자에 사는 놈! 우리 아빠이가 내 꼬민한 데리고 지어준 이름이더래요. 아, 그게 다 됐고, 그 내 동생이랑 어떤 관계고, 예?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술이나 일자 하면서 얘기하려나? 아니, 갑자기 왜 강원도 사투리야? 아, 그것도 됐고. 아, 이거 술 먹으면서 할 얘기 아니에요. 네,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나이 들면서 외롭고 꾸적쩍해.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낼 생각이지 뭐들이요. 그 죽도 잘 먹고 가치관도 비슷해서리. 우리 엔조입니다. 야! 너 개미치야! 야, 야, 연락 왔어, 연락 왔어, 엔조이! 나 안 가!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렇게 생각 없는 짓을 하고 살아? 그러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많이 나왔으니 얘긴데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결혼 두 번 할 동안 오빠가 뭘 해줬어 대체? 다른 친구들은 오빠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 동안 오빠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오빠 노릇하려는 건데? 야, 너,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야, 나도 20년 동안 네가 이렇게 이상해진 게 제일 속상해! 아, 누나가 그런 소리 할 건 아니지! 장사한다고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야 도대체? 어? 누나가 하도 말아먹어서 우리 집 다 팔고! 누나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온 거라고! 너! 말 그렇게 하면 섭하지! 너도 말아먹었잖아! 이 나는 예술한 거 아니야! 야, 됐어, 됐어, 됐어! 하지마, 하지마! 야,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나와, 다 나와! 싫어! 안 가! 동주 씨... 알았어. 그럼 자기 말 듣고 일단 간다. 야,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만나더라도 만나. 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자고. 난 사랑받고 싶었어. 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오빤 몰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애정 결핍인지. 날 진정으로 사랑해준 남자는 없었어. 야, 네가 이렇게 막 사는데 어느 남자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겠어. 야, 너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남자들도 너를 존중하는 거라고. 나?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야, 너가 태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야, 너 살 만큼 살았어. 그래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더러 죽으란 소리야? 그래. 나 죽여 죽어라. 야, 나 죽여. 아, 지마. 나 진짜. 아, 나 목 뒤스크 있다니까 진짜. 동주야, 너 정신 좀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박남 씨랑 결혼할 거야. 안 돼. 할 거야. 야, 너 대체 그 남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 힘이 정말 좋아.